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얘가 가서 잡아준다는 거지. 뿅뿅뿅뿅뿅. 불쌍한 스토커. 티아티아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하프라이프 2 에피소드 1 VR 모드가 나왔습니다. 하프라이프 2 VR 모드를 굉장히 재밌겠죠. 저기 멀미 빼고는 정말 잘 만든 게임이었는데 멀미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자, 설정은 전투 난이도 쉬움으로 할 거예요. 저번에도 쉬움으로 했는데 꽤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튜토리얼 힌트가 있네요. 잡을 수 있는 물체들 하이라이트, 오토픽업이 들어갔다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레이저는 껐습니다. 레이저를 내가 켜고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껐고요. 퀵 리로드를 껐는데 저게 뭔지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요. 이런 설정들이 있고요. 무브먼트 스피드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일단 올려봤습니다. 이머시브. 총 각도도 조절할 수 있네요. 더블 탭 스프린트를 더블 탭 스프린트? 안 쓰지 않던가? 자, 무브먼트 비네팅은 차 타고 있을 때 하게 했고요. 비네팅 라디우스를 굉장히 줄였습니다. 네. 그리고 비에클 모드 1인칭으로 할지 3인칭으로 할지 막 그런 것도 되더라고요. 퍼포먼스 최대한 올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막 켰고요. 자,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게임 시작. 자, 저번에 스토리가 뭐 폭발하면서 G맨이 나오면서 끝났었죠. 그 요로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예전에 이 플레이를 한번 했었는데 어릴 때 수많은 걸 파괴했어. 기억이 안 나요. 그렇다면은 자네가 이루어낸 것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라도 있는가? 물론 없겠지. 그치. 여기서 끝났었죠. 어구. 뭔가 끊겨. 엄청난 그래픽을 쓰나봐. 보르티곤트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술을 걸어서 하고 있는 것 같죠. 오. 나를 데리고 순간이동. 시간을 멈춘 다음에 나를 깨웠나봐. 슝. 쥐맨이 보르티곤트가 쥐맨을 물리치는 건가? 공인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 보자고. 좀 화난 것 같습니다. 나는 도와주고. 오케이. 자, 언듀 얼람. 분명히 여기 어디가 계실 텐데. 계실 거. 나 고든인가? 아, 나 원래 고든이었구나. 견이가 저를 구해주고 있습니다. 견아,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알릭스. 거긴 그만 찾고 이래서 나 좀 도와줘. 세상에. 세상에. 박사님? 걱정 많이 했어요. 자, 돌아왔고요. 혼자 킬킬 되면 웃는다. 그건 중력권이구나. 박사님께 드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자막이 작지? 좀 크게 못하나? 자, 어쨌든 자, 레프트 핸드 조이스틱 투 무브, 라이트 핸드 조이스틱 받으세요. 박사님, 현이도 반가워하네요. 오케이. 그렇죠? 좋아, 현아, 모니터를 설치해보자. 아빠 통신을 해야 되겠어. 우리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군요. 아빠는 박사님이 여긴 절대 없을 거라 하셨죠. 오케이, 중력권. 우리가 저기서 어떻게 나온 거죠?
오케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고 부르짖고 짖은 것 들렸어.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견이가 날 구하고 있더군.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키가 많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뭐 잡을 수도 있네. 아빠요. 계속 통신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박사님이 무사하다고 알려야겠어요. 오케이. 아빠. 통신 아빠, 들리세요? 통신이 온 건가? 잠깐만요. 간섭이 너무 심해요. 컴온. 연아, 이거 좀 도와줘. 오, 안테나. 좀 오른쪽으로. 거기다 멈춰. 잡혔어. 아빠. 우와. 자기가 안테나 역할을 해줘. 견이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 박사님을 찾았어. 뭐라고? 고든을 찾았다고. 그보다는 너희들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해. 유세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야, 안 됐지만 폭발은 기정사실일세. 여기 원격 센서에 의하면 프로세스가 암흑에너지 방사를 향해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폭발 영향권 내에 있으면 에너지 작용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효과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야. 세포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파괴는 상처가 그만해. 아빠? 클라이너 박사. 미안하네. 하지만 그렇게까지 경고할 필요가 있겠나. 일라인은 알릭스의 아빠죠. 사실 여기 아직 요새예요. 뭐라고? 어쩌란. 하지만 시간이 정말로 없어. 코어가 붕괴 일부 직전일세. 글쎄, 먼저 코어로 직접 개입을 해서 반응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면. 코어로 직접 개입을 해서 반응을 지연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라고요? 그래, 코어로 말. 코어로 들어가라. 너무 위험한 발상이야. 통기실이 온통 방사성으로 덮일 테니 말이야. 방사성. 박사님은 특수복을 입으셨군요. 야이씨. 요새를 진입하는 방법만 알아내면 아마도 우리가. 알렉스, 안 돼. 하지만 아빠. 차례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 미안하네 일라이. 달리 방법이 없어. 더 많은 시민을 대표시키는 효과도 있을 거야.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 알렉스, 그래 그래. 이것만 지켜줘.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렴. 약속할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한다. 널 위해 기도하마. 야, 근데 더빙이 정말 좋다. 걱정 마세요. 우와, 표정도 굉장히 막 부부 하는 가장자리에서 요새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표정도 나오고 다양하네요. 변아, 좀 도와줄래? 자전거 자전거 도전까지 없나? 오, 땡큐. 이렇게 하자. 이거 챙겨서 이무덕이 단독에서 만나는 거야. 오케이. 까마득하네요. 저기로 가야 되네요. 점프가 없었나? 점프가 조이스틱 앞이네요. 오케이. 이거 뭐야? 뭐야? 토글 크라우치. 오른쪽 조이스틱을 아래로 누르니까 저거 합니다. 쭈글입니다. 이거 점프하는 건가? 그리고 이거 게임 세이브가 있었지. 퀵 세이브. 이거 달려서 점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왔습니다. 여기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견이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견이가 와서 도와줘야 되나? 견아! 견아! 조심해요. 왜? 견아! 견아! 견이가 견아 괜찮아? 견이가 참방지축. 깜짝 놀랐잖아. 이제 얌전히 좀 있어. 건너갈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건너갈 방법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건가?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니에요. 견아? 어떠니? 좋은 생각 있어?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도 중력 쓸 수 있나 봐. 걔는 중력건이 기본으로 달려 있는 거. 됐어, 견아. 그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여기 다리로 가는 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그럼 이런. 견아? 왜 이래, 왜 이래? 어디 가니? 제가 말 잘못했나요? 뭐야? 견아,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견이를 선정 봐야겠네. 오. 견이가 다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해. 오. 오씨, 맞았어. 견아. 아, 여기 타라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왜 그래? 어?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길래? 뭐라고? 잠깐만. 아, 안 돼. 영향이지? 탑승. 이거 탑승 어떻게 하지? 그럼 아, 박사님 달리 좋은 생각이 없으시면 견인은 로봇이니 계산도 했겠죠. 너 계산이 없지? 안 해봤대요. 너는 이거 나가.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 알았지? 가서 아빠를 찾아. 금방 따라갈 때 걱정 마. 오. 그래, 프리허그. 보고 싶을 거야. 내 걱정은 하지 마. 금방 다시 올 수 있을 거야. 자, 저도 여기 탑승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석에 타세요. 라이트 핸드 트리거. 레프트 핸드 트리거. 아. 오케이. 오케이. 우후! 좋아, 공중을 나는 자동차. 딴 생각 들기 전에. 해리포터에 나오죠. 좋아. 하늘을 나는 자동차. 조심하고 꽉 잡아요. Hold on. 오. 좀 하는데. 휴. 정말 잘 던졌어. 이제 가, 어서. 견이 신났다. 그냥 이런. 이번엔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오차가 있었네요. 꽉 잡아요. 우! 뭐야, 또 길이 있네. 이거 지름길 같아. 내려. 또 시작되기 전에 빨리 여기서 내려요. 오케이, 내렸습니다. 중력건 잡고. 오케이. 자, 와우. 여기 좀 위험해 보이죠? 금방이라도 무너지겠는데요? 이쪽으로 갑시다. 플래시라이트가 없었나? 여기 뭔가 있고요. 퀵세이브 한 다음에 저기로 뛰어 내려가 볼까? 아니었네요. 저기가 뭔가 이렇게 딱딱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아! 여기도 아니었고요. 뭐야? 그럼 길이 여기로 가는 게 아닌 건가? 여기에 뭘 던져야 되나? 퍼즐인가? 오랜만이군, 퍼즐은. 여기로 떨어졌었죠, 아까. 어? 여기 전기 다시 안 통하네? 오, 갈 수 있군. 오케이. 알릭스가 총을 들고 백업 해주고 있습니다. 오. 자, 챕터 넘어온 것 같아요. 아, 챕터 넘어왔다기보다 체크포인트. 왜? 뭔데 뭔데? 와, 까마득하네요. 고어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해요. 지도도 없이요. 오케이.
쿠어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 뭐야 이거? 스토커요. 스토커. 가만히 놔두면 위험할 건 없어. 가만히 놔두면 위험하진 않대요. 자, 해킹 툴로. 문 열고. 스토커가 막고 있습니다. 나쁜 놈.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롤러마인이에요. 저걸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롤러마인. 롤러마인이 떨어지는 곳을 찾을 수 있겠어요? 저 롤러마인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롤러마인을 하나 가지고 오면은 된다는데 여기로 통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스토커 시체. 이게 뭐야? 오케이, 롤러마인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저기로 가지? 우후! 오 쉣! 오케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자, 일단은 수트 회복. 와, 수트 200까지 올라가? 뭐야, 뭐야. 이거 안 주워지고요. 얘를 눌러야. 오, 됐다. 롤러마인. 얘네들 근데 위험하잖아. 나 까먹고 있었네. 한 마리만 들고 가면 됩니다. 오케이. 얘 터지네. 진동이 느껴지는데?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봐. 나 어디로 올라가야 돼? 오케이. 돌았다. 자. 아, 찾았군요. 이걸 여기 던져? 변경방법을 아빠한테 배웠죠. 적당한 자리에 전류를 약간 흘리면 우리 편이 되는 거죠. 작동시킬 테니 잡고 있어요. 오케이. 빨리 해. 오, 우리 편이 됐어. 상당히 불안정하긴 하지만 목표물을 제거하기엔 충분히.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얘가 가서 잡아준다는 거지. 뿅뿅 뿅 뿅뿅. 불쌍한 스토커. 오케이, 자 이제 해킹하고. 아니 근데 이 좋은 거를 나한테 지금까지 안 알려줬단 말이야? 오 쉣. 자, 저장하는 습관. 자, 갑시다. 스토커스. 오케이. 오, 콤바인이다. 오, 이미 죽어 있어. 오케이. 이게 때려지는데? 오케이. 오 쉣! 뭐야? 뭐 저걸 지나올 수 있어?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오 쉣. 자, 다리가 생겼고요. 오, 뭐 딱히 안 싸워도 되네요. 근데 나는 어떻게 지나가? 저길 건너야 해요? 스프린트. 시간차 공격이구나. 붕. 달려! 오케이, 맞습니다. 스태미너도 제한이 있나? 이거 뭐 불안해 보이는데? 오케이. 여기 땅이 있는 거 같죠? 왜?
뭔데?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도대체 저것들은 뭐죠? 뭔데? 이 콘솔엔 쓸만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이게 목소리만 조정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거울 통하는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불인 박사? 어떻게? 어, 불인 죽지 않았나? 복제 인간인가? 아, 다행히 오래전에 녹음된 거. 아, 녹음된 거. 지도가 있는지 어디 한번 보죠. 제가 조언자인가? 콤바인 버튼 소리? 오, 누가 오고 있나봐. 오, 얘다. 침대에 잘 누워있네. 오, 조언장가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오, 뭐야? 어서 여기서 나가요. 뭔가 공격을, 정신 공격을 당한 느낌이에요. 대체 뭐였을까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건가봐. 이제 사라졌어요. 어서 여기서 나가요. 야, 근데 용감하다. 엄청난 공포심이 들 텐데. 오케이. 오, 잠겨 있어. 아, 맞아. 여기 이거 다 뺏긴다. 나 기억나 여기. 근데 뺏기려 했다가 오히려 더 강력한 것 되지 않나? 오리아 에너지 막. 그렇지, 그렇지. 역효과. 더 강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거 무기를 써볼 수 있겠지? 요걸 뭐 어떻게 써야 되나? 저기 빨간색에 넣어야 되나? 오케이. 와우. 자, 요렇게 콤바인들 이제 잡아서 건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멀리 있는 애들은 당겨와서 죽여야 되고, 가까이 있는 애들은 그냥 바로 죽일 수 있네요. 아, 이거구나. 오케이. 활성화 시켰는데? 오케이, 여기로 가자. 그리고 저 공 잡아서 아마 콤바인 죽여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 여기 또 뭘 해야 되나 본데? 오케이. 오케이. 한 개 안 됐어. 오케이. 어, 뭐야, 저기 안 들어가지 왜? 어, 막혀 있는 건가? 저기 뭐 막혀 있어요. 더 이상 갈 수 없나 봐. 여기로 가야 되나? 아, 반대로 넣어야 되나? 여기서 넣어야 되나요? 오! 터지네. 저걸 어떻게 하지? 이게 각도 문제인 것 같은데. 저기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아. 저쪽에서는 여기 위에 올라가는 길이 있죠.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나이스. 잘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왜? 오케이, 잘 넘어왔어요. 자, 여기로 들어와서. 뭐야? 오! 오케이, 여기로 점프. 오 쉣, 스트라이더. 오 쉣, 쟤 안 잡혀. 달려 그냥. 우와! 자, 이쪽으로 쭉쭉쭉 와서. 여기 뭐 열 수 있나? 알릭스 뭐해? 알릭스 혼자 싸우고 있나? 왜? 아, 요거 쓰는 건가? 아, 알릭스가 열어준다. 자, 들어왔습니다. 쉣. 오케이. 자, 자, 충전해주고요. 코어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어, 나 방금 버렸는데? 여기 온다. 자, 이거를 저기다가 꽂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위를 보세요. 위험해요. 오 쉣. 저기 타와요. 이거 천에서 우리를 지키는 건가 보다. 이제 안 오겠지. 자, 세이브. 킥 세이브 해 줄까? 또 와? 머리 위에요. 와! 세이브 하길 잘했네요. 머리 위에요. 어. 됐다. 엄청 광클해야 되네. 타이밍을 잘 잡거나 광클해야 돼요. 어디가 고장난 거죠? 아, 저기. 시킬 수 있겠어? 그럼 그럼. 어? 뭐야, 막혀있는데? 저기를 뚫고? 저기 사이로 넣어야 되나 본데. 아, 이게 오케이, 됐습니다. 중중중 됐어요. 퀵 세이브. 자, 또 뭐 떨어지려나? 오, 빨라지는데? 저기 위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작동시켜 보세요.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어, 뭐야? 이거 왜 안 돼? 어? 오케이. 단순한 퍼즐이네요. 어, 근데 역으로 가는데? 아, 저기 있는 스토커가 방해한다. 저 어떻게 하지? 뭘 한 거죠? 쟤를 죽여야 되는데? 오케이, 죽였구요. 오케이, 됐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가요. 이제 좀 속도가 올라갑니다. 정말 움직이고 있어요. 저기 뭐가 있는데. 퀵 세이브. 박사님 위에요. 가서 어디를 통하는지 봐요. 조심해요. 뛰어요.
뛰어! 와우. 보조전원. 스태미너인가 봐요. 자, 여기 안으로 들어왔고. 이건가 봐요. 디렉트 인터벤션. 다이렉트 인터벤션. 새로운 챕터네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에 플레이 하겠습니다. 굉장히 일단 튜토리얼급으로 오랜만에 플레이 하는 사용자를 배려해서 굉장히 초반에는 텐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냥 차근차근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챕터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티바티바.